는 다들 아시잖아요. 멤버가 바뀌었죠, 아주 블레이즈가. 네. 그게 가장 큰 탑 래퍼드가 아니라 아발론 플레이어. 거기서는 뭐였지? 호프. 그러니까 그 아이디가 아주 뭐였죠? 소로. 아, 지로우. 지로우. 지로우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헬리오스 선수의 친동생. 아발론 플레이어. 그 지금 아주 블레이 래퍼드 복한국 빠진다 이게 기사에 떴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설만 막 이렇게 무성한 상황이고. 네, 지금 기사 보시고 계시죠? 네. 모주록 안녕. 옆에 그 설만 있는 상황이고 이디지 아발론 플레이어라는 신동현. 네, NBA에서도 나왔었죠. 네. 호프 팀으로 우주체왕 발냄새랑 같은 팀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드라이너로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나는 계속 그 기대를 하고 있었던.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 선수였는데 아주브 블레이즈의 탑으로. 그러니까 일정이 분명히 빡빡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발표한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합류한 지도 분명히 얼마 안 됐을 거고 래퍼드가 빠진다가 불과 우리 롤드컵 결승할 때만 해도 래퍼드가 블레이즈 소속으로 나이스게임TV에서 롤드컵 결승을 해설을 같이 도와줬었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아발론 플레이어가 합류한 지도 분명히 얼마 안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짜임새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경기력만 놓고 네. 봤을 때 확실히 아발론 플레이어가 탑챔프 탑 라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이게 네티즌 탐정장들이 진짜 무서운 게 아발론 플레이어가 래퍼드가 빠진다고 딱 할 때 아발론 플레이어가 탑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왜냐면 얘가 갑자기 탑챔프로 솔랭을 엄청 돌기 시작했다. 미드만 서던 애가 그리고 헬리오스의 형제다. 얘가 갑자기 탑 그러니까 누가 래퍼드가 빠지면 누가 그럼 탑으로 갈 거냐. 내가 갈 수도 없구나. 요새 탑 잘 안 가잖아요. 요새 리신 정글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글 저는 또 자웅을 겨루셔야겠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나왔고 결과는 졌어요. 물론 진 게 이제 탈락은 아니지만 IPL5의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실드에게 그리고 실드는 결국은 바뀐 멤버 준식장 준식장이 엄청 잘하더라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국대 라이즈 보여줬고 국대 라이즈도 보여줬고 홍예코 하는 모습 그러니까 모쿠자와 엑스펜션의 2인갱도 굉장히 잘 들어갔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딜이 하나가 바뀌었는데 아까 히로 얘기도 하지 KT에서 히로가 굉장히 잘 녹아든 느낌이었고 히로가 그러면서 KT A팀 네. KT A팀이 하면서 히로가 굉장히 잘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비닐캐시 문제였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용기부터 경질되면 용기장 경질되면 IPL 딱 하고 나니까 비닐캐시 잘하는데 다 괜찮은데 준식장도 잘하고 트레이드의 좋은 예 진짜 트레이드의 좋은 예가 돼. 양 팀이 모두 윈윈이 돼버린 윈윈이 돼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근데 비닐캐시 선수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네. 자리니까 네. 이즈 룰루를 가져가서 좀 의아한 픽이기도 했고 뭐 스코어 자체는 팀이 이겼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잘한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IPL 경기 직접 중계하면서 다시 놀랐던 거는 캡틴 잭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온캠 내에서 용준 형님께서 잭 선장을 너무 빨아두지 너무 띄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잭 선장 다시 평가해야 된다. 특히나 블레이즈가 뭐 프로스트한테 지고 이럴 때는 아 겉바라 뭐 잭은 뭐 3대1들도 아니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내려갔었는데 어제 경기를 딱 보니까는 클라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뭐 CS 챙겨 먹는 거면 하면 후반에 교전 집중력 하면 그러니까 불리했지만 잭 때문에 잭 선장 때문에 이길 진짜,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희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잭 선장의 실력. 엄청났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VOD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블레이즈는 멤버 바뀐 거에 대한 거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없어요. 이걸 얼마나 빨리 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여유가 있는 거는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챔스 윈터 바로 본선 시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얘기한다고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우리 잡으러 오는 게 아니야. 저 새끼들 잡아. 저 새끼들 입을 막으라. 그리고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블레이즈와 실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형제 팀들이 다들 월드 챔피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극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한 팀은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이겼죠. 갈팡질팡하고 있고 한 팀은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서 어쨌든 어제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스프링 때 우승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팀의 서름을 한 방에 뒤엎었단 말이에요. 프로스트가 1팀이었고 로코도코가 있었던 프로스트였죠. 블레이즈가 2팀이었고 그리고 프로스트는 숙소 생활을 했고 블레이즈는 숙소 생활도 못했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스프링 결승 한 방에 확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블레이즈가 MLG 가서 북미를 다 점령하고 이러면서 블레이즈가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포스를 뿜어내다가 썸머에서 갑자기 프로스트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블레이즈는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내려갔어야 됐고 거기서 나진소드한테 덜미를 잡혀서 결국은 롤드컵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러면서 블레이즈는 최고 자리에서 점점 내려오는 그림새가 됐고 나진은 실드가 태고였고 소드는 막눈하고 잘 안 맞는데 막눈 위주로 팀을 짜서 실드가 위했고 소드는 치고 올라가다가 실드가 내려오고 소드는 확 올라가서 실드는 이제 와신상담하고 멤버 교체하고 와신상담한 상황에서 준식장하고 합류해가지고 딱 뚜껑까지가 나쁘지 않다 해볼만하다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강곡선하고 상승곡선하고 이렇게 좀 양 팀이 명함이 좀 갈린 이번 이제 대회 IPL하고 네, 용재모토리 클래식호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서러운 두 팀이 만났었는데 래퍼드가 빠진 게 좀 컸죠. 오더를 맡고 있었으니까. 아 래퍼드가 오더? 네. 오더의 탑이 어제 너무 네. 뭐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서 최대 나쁜 예. 실력 차이 그냥 적당 조직구로 말하면 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제 럼블 했었는데 거의 뭐 특히나 한타 때는 죽었는데 죽은 거 못 봤어요. 나는 그것도 있더라고. 럼블인데 왜 그 뭐지 분노 열 뭐 그거잖아. 네, 럼블이 10게이지. 그거를 유지하지 않고 다니는 그건 아니겠죠. 그런 장면이 몇 번 있었거든. 에이 그건 아니겠지. 아니 진짜로 그거 못 봤나?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건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겠죠. 유지했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넘어갑시다. 두 번째 경기가 CJ 엔투스 대 제닉스 스톰. 야, 나보다 당연히 잘하지. 저기 말이라고. CJ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제닉스 스톰의 콘설라두가 들어가고 캐리를 했어요. 와 역시 콘설라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드를 가야지. 동생이 콘설라두를 많이 유독 먹는다는 이야기도 지금 제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온 거잖아. 미드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다. 제가 막 던지는 것 같아도 선수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라일락 제자리로 보내줘야 된다. 요 그렇게 얻어먹고 그 얘기했다가 콘셀러도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미드로 갔잖아요. 그리고 롬판다 아이디 CJ 없다니까 다음날 CJ 붙였잖아. 그대로 갑니다. 제가 아무리 뻘소리하고 돌짓고 날려도 제 말대로 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실 제닉스 스톰이 정말 평가가 어땠냐면 왜 저러냐 스톰은 이제 끝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평가가 정말 안 좋았는데 콘셀러드 미드 딱 합류하고 뚜껑 딱 여니까 스무스도 역시 잘하는구나. 스무스 사실 스무스가 뭐 잘한다 했었는데 최근에 스무스가 진짜 못했거든. 네. 근데 다 못했어요. 어제 경기에서는 스무스도 진짜 잘하더라고. 스무스 하나가 잘한 것보다 스무스 매니리즌 두 명의 복듀오가 스킬 콤보 자체들이 너무 멋졌었고 근데 그 바탕에는 CJ가 어제도 또 정말 의아했던 게 픽을 너무 안일하게 했어요. 바루스 자이라가 나온 상황에서 그냥 코그모 거기다가 정화도 없이 그냥 스펠도 그냥 힐 이렇게 해서 계속 당했어. 그냥 한번 잡히면 그냥 스킬 다 들어가면서 죽는. 근데 서포트 킬을 많이 먹었다는 게 좀 함정이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자이라 그 사람들이 영감 페퍼 킬 나온다가 자이라는 뭐 킬 먹어도 에니비아가 또 돋보였고 콘셀러드 중반에 잠깐 위험한가 했었지만은 뭐 그래도 콘셀러드 미드에 있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제니스 스톰은 스프링 때가 어떻게 보면은 절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제 끝났다.
해체 막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어제 이제 팀 멤버 영입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본. 그 해체 얘기나 이런 거 막 인수 얘기 막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떡밥인지. 그러니까 이거 저 누가 하나가 그냥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이러더라. 그럼 내 친구가 이러는다. 어디서 보도 자료 나왔는데 이거더라. 누가 통화했는데 이거더라. 계속 들고 도는 거거든요. 전화 왔어. 친구입니다. 어, 여자야. 불안한가요? 여자야. 또 누구한테 전화와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그럴까 봐. 아니 여자야. 여자 있죠. 미인인가요? 괜찮습니다. 오. 하지만 전 11월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왜? 뭘 양보? 누구한테? 아니 11월 날 만든다 그랬잖아. 아 그래? 넘어가고. 넘어. 다음 얘기. 그리고 3경기가 나진 소스 대 LG에 사실 정말 기대되는 경기였는데. 그렇지. 여기서 사실은 또 짚고 넘어가야 돼. 나진 소드는 역시 나진 소드더라였거든. 막눈과 사실 라일락의 탑 싸움을 기대했었는데 라인 수합이 일단 있었고 거기서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LGIM의 서포터 차노아 선수가 기사가 다 떴죠. 네. 그렇죠. 차승원 아들 차승원 배우 차승원 씨의 맞다 하고 물음표인데 왜 저런 아치. 기사를 썼어?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일단은 다 던지는 거예요 언론들에서는. 우리도 던지기만 할까요? 근데 이거는 맞다라고 이미 확인이 다 된 기사들도 많아요. 에이. 완전히 다 맞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차노아 선수가 차승원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얼마나 그 팀의 서포터로서 LGIM에 부족했었던 서포터로서 메워줄 거냐. 그야말로 라일락을 서포터로 쓸 수밖에 없었던 LGIM의 그 전력에서 라일락을 다시 탑으로 보내고 그 역할을 LGIM의 나머지 4명 선수의 그 명성에 걸맞는 서포트하는 플레이를 해줄 거냐. 용제모토에서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IPL에서는 뭐 그냥 경기 자체가 다 망가져버려서 라일락이든 누구든 사실은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따가 LGIM 경기가 IPL에서 네. 있죠. 네. 오늘 비조 패자전에서 LGIM이 MVP 화이트와 제가 예언 두 가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 예언 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중이 아시죠? 찬호아 선수가 서포터를 뭐 이거다 저거다의 이 이슈에 사실 우리는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면 안 된다. 지금 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막 난리가 났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팀이랑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프로게이머에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프로게이머로서 잘할 땐 잘한다고 해주고 못할 땐 부족하다고 얘기해주고 이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건 좀 생각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 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우리는 게임밖에 모르니까 신기하잖아 그런 게 다 그런 거는 이해는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경기들 앞두고 있는 팀이랑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사실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어떤 그걸 LGIM에서 이용할 생각이 있으면 사실 일찌감치 먼저 터뜨렸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우리는 게임으로 지켜봐야 된다. 일단 게임으로 않을까? 지켜봐야 된다. 네. 뭐 자꾸 웃고 있어. 오늘 뭐 생각하고 있게 예언하려고 해요. 왜 웃고 있어. 언제 타이밍에 이 예언을 해야 지금 되나. 지금 하시죠. 아니 그래서 아니. 오늘 IPL에 9시부터 있을 IPL5 방송에서 네. LGIM 한 번 더 경기를 하니까 이제 패자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MVP 화이트와 MVP 화이트와 하는 경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탑으로 간 라일라 그리고 차노아 선수가 합류 서포터 자리에 합류한 이 LGIM이 얼마나 더 강해질 것이냐. 아까 광석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오더를 통한 어떤 짜임새 있는 움직임 솔랭 같은 플레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팀이다 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거기에 찬호아 선수가 잘 녹아날 수 있을 것이냐. 네. 서포트를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 경기를 보고 또 다음 경기를 또 LGIM은 KT A와 용제모투에서 또 맞붙게 되기 때문에 그 경기 거기다 그 경기를 오전 3선이라 제대로 한번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거기서 또 냉정하게 보고 네. 게임 실력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드는 뭐 너무 잘했고 아, 보티오 노데스 아. 프레이 10킬 8데스 아 10킬 8어시 이러면서 프레이의 도도리아설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인간이 외계인 아니냐
도도리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최소 프리더 이상급. 아 프리더. 왜냐하면 상대 원딜이 손오공이었어요. 아. 파라곤이 약간 네, 원숭이 이상이다. 이겼어. 프리더 이상이다. 사이오니를 이길 수 있는. 그 이상적이다. 일단은 기뉴 특전대 수준은 아니다. 그 수준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까지 모았던 생물체가 아니에요. 파라곤이 아직 초세연으로 변신한 상태를 아니까 그럼 딱 프리더네요 그냥. 그렇죠. 파라곤이 초세연 변신하면 파라곤이 이기는 거고. 그러네. 파라곤이. 마지막 아니. 아이피엘 마지막 경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상이죠? 아즈보 프로스트 MVP 화이트의 경기에서는 아즈보 프로스트가 압도적인 아 여기서 이제 아즈보 프로스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권웅의 ADK는 뭔지 자 저는 제가 권웅의 또 열렬한 팬 아닙니까? 제가 열렬한 팬이야. 그 두 가지 예언 중에 한 가지 예언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돼요. 건웅이 저는 이 시점에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건웅이 탑에 있는 챔프들 원딜로 끌고 내려옵니다. 제이스, 니달리, 각종 원거리 챔피언들을 어떻게든 본 라인에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매드라이프가 챔피언의 각을 넓히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어제 ADK넨이 원딜로 나오면서 사실 그거는 사실 거의 뉴메타급인데 근데 ADK넨이 어제는 원딜이 아니라 그냥 탑캐는 가듯이 AD로 가다가 이제 AP로 갈아타는 근데 그거는 뭐 건웅이 원래부터 잘했었던 플레이라서 조합이 받쳐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였어요. 카타리나가 조합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오늘 은교를 녹화를 했는데 이영준 선수가 이야기를 한 게 케넨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카타리나가 핵심이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 은밀한 게 있었어. 아 농담이고 카타리나 자체가 킬을 하나를 일단 먹으면은 거기서 폭발적인 화력을 계속해서 뿜어낼 수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케넨이 장판으로 들어가서 한 놈만 잡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카타리나 시너지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거고 그래서 어제는 AD 캔 AD 딜러의 딜은 없었지만은 앰비션이 빠른 별이 나중에는 전혀 타겟팅을 당하지 않으면서 넣을 수 있는 딜을 계속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합 자체가 카타리나가 최근에 핫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합이다. 어쨌든 김동수는 던졌네요. 예언 진짜 예언입니다. 이건 좀 제이스는 나올 수 있어. 제이스는 나온 적도 있고. 제이스를 고를 거면 탑을 보내지 왜 굳이 원딜 아래로 보낼 이유가 없잖아. 거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이 앞서가는 트렌드를 가지면은 유리해. 전 이 단적으로 뭘 얘기해 주냐면은 TPA의 문도라고 하는 게 쓰지 않았던 챔프 이게 트렌드거든 사실. 지금 문도 다들 따라간단 말이야. 문도가 좋았으니까 문도 다시 정글들이 써보려고 했고 이번에 그 IPL에서도 링트롤 선수가 문도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그 꿀을 빨 수가 있어. 랭가도 처음에 이블리도 처음에 이 꿀을 빨 수가 있어. 채팅창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동수 형이 앞서가는 트렌드로 아비터 했다가 김명현 선수한테 락다운 오지게 맞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기는 맞는 게 뭐냐면은 되게 맞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동준 형이랑 민 형이랑도 했었는데 동준 형의 기준으로 봤더니 이기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의 승리다. 승리로 그게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민 형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원딜 헤르메스에 붙여가 아니라 신속의 장화가 대세다. 이건 대세가 될 거다. 자기는 강민설이 아니 신속의 장화가 사실 그 고정 플러스 1이라는 게 네. 굉장히 땡기긴 하거든 항상. 특히나 이제 근접 챔프일 때는 아 신속의 장화는 좀 빡터집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냥 저기 슈렐리아의 몽상기라 그래 뭔데. 그러니까 트렌드를
앞서 순위에 유리한 게 맞는데 그게 바탕이 되려면요 트렌드 앞선 걸로 이길 수 있는 트렌드를 던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프로스트는 저는 되게 강단점이 명확하다 보는 게 권웅의 탑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봇에 접목시켜서 한 경기용 뭔가 메타를 가지고 나오면 그 프로스트만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단판제일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프로스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벽한 장점이 될 수 없는 건 그걸 안 했을 때 일반적인 본라인으로 갔을 때도 완벽한 기량이 나온다면 그건 필살기가 될 텐데 지금 느낌은 필살기라는 것보다는 궁여지책?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권웅 선수가 기본적인 어떤 원딜로서의 기량을 조금 더 높이면서 나중에 그런 어떤 깜짝 카드까지 가져오게 되면은 진짜 프로스트가 최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 레파드가 빠지면서 그러면 권웅이 레포드 잡으러 가면 되잖아 최고인데 블레이즈 이렇게 되는 원딜 하는 예언하신 거예요? 아니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가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만약에 그 권웅이 레포드 자리로 가고 원딜을 잘하는 원딜이 하나 딱 들어오면 아주머는 아주 해피한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 권웅은 원딜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선수 생활했던 경험을 비춰봐서 권웅이 원딜을 포기한다고 하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게이머한테 가장 치명적인 거기도 하고 게이머한테 있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네. 자신의 패배는 인정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실패는 인정하는 게이머는 없어 그 게이머는 은퇴한 게이머야 근데 뭐 실패를 아 뭐 거는 얘기는 아닌데 빠르게 인정하는 거 빠르게 인정해서 더 좋은 쪽으로 틀 수만 있다 선회할 수 있다면 베르트랑 자존심이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우승하면 뭐 그치? 자존심이 무슨 문제야 니들 아직도 스타 아니야? 뭐? 자 너 지금 뭐 월드 챔피언 저 우승 라일락? 지금 라일락 디스한 거야? 고마워 완전 어? 라일락 잘 생각해봐 라일락은 지금 잘 생각해봐 와~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고 있어요 라일락이 탑이었잖아 네. 지금 보세다 탑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은 거야 거룽도 탑이었어 근데 라일락은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애시당초에 가고 싶어서 서포트를 간 게 아니야 건웅은 자기가 원딜을 가고 싶어서 간 거란 말이야 이 차이가 커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닐 수도 있어 건웅한테 들어봤네 근데 얘기. 어쨌든 그러면 라일락 실패를 인정한 겁니까? 콘셀러드는. 실패 인정이 아니고 콘셀러드는 그러면 콘셀러드요? 콘셀러드 탑에 일단 매니즈는 매니즈는 다 실패자네 다 실패자네 핫샷도 핫샷이 제일 큰 실패자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 그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젓가락질 이렇게 하잖아요 젓가락질 하다가 젓가락 거꾸로 했어 잠깐 한 몇 번 세 번 정도 젓가락 거꾸로 했어요. 어 거꾸로 됐네 이러고 제자리를 간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젓가락질 실패한 거잖아요. 어? 건웅이도. 건웅도 그렇잖아. 제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다라는 거지. 건웅의 자리는 프로스트예요. 난 그건 맞다고 봐요. 아, 프로스트 건웅이, 안에서 어. 있어야 된다. 건웅의 자리는 프로스트가 자기 자리예요. 아 그 프로스트 내에서 미드를 가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다. 그놈이 약간 머뭇거리는데 가나? 근데 은교 녹화를 하면서 상대 팀의 건웅 메라를 만났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늘 IPL이 끝나고 나면 은밀한 개인 교습 방송이 바로 이어집니다. 네. IPL이 끝나고 나면 은밀한 개인 교습 방송이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건웅 메라를 만났습니다. 아 재밌겠네. 여기까지. 와 이건 이 떡밥은 굉장히 신선하다. 사람들을 약올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게 하는. 어, 이거는 팩트잖아. 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밝혀지면 60초가 아니라 근데 시간이 걸리고. 근데 건웅매를 다치했다면 만났는데 플레이했죠 제대로. 오. 만나 게임을 해야지만 이제 상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렇구나. 대박. 거기까지. 이게 은밀한 개인 교습이 뭐가 좋으냐면 선수 섭외하는 분 만나. 최고의 선수 만나. 출연료 안 주고 쓸 수 있는 거야. 와. 좋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얘기. 뭔 얘기였죠? MVP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게 당근형도 그렇고 저도 이야기하는 거는 시즌3는 MVP가 분명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죠. 예. 시즌2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건데 팀들이 리빌딩을 거치고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MVP는 오로지 고정 멤버로 경험치 쌓는 데만 주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 큰 최고의 메이저급 대회는 아니더라도 뭐 크고 작은 대회들에서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고 나오고 나왔었기 때문에 MVP가 이제는 시즌3에서 포텐이 분명히 빵 터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거꾸로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MVP의 선수들이 빠질까봐. 선수들이 기량이 어느 정도 올리고 올라오고 선수들이 메리트가 생긴 시점에서는 분명히 타 팀에 대한 이적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슈가 파이가 또 커지고 있으니까 네. ML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큰 팀들이 그쵸. 좋은 선수들을 원하고 있고 아마추어 선수보다 확실히 검증된 선수들이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 제일 그런 키메놀리에서 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지. 저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MVP에서 잘해줘야 잘 됐으면 좋겠어. MVP가. 저 진짜 MVP 좋아요. 통째로 갔으면 좋겠어. 또 인천 네. 아니, 통째로 가면 어디 MVP가 그럼 팀을 팀 운영하는 MVP 팀 자체가 팀 자체 통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쿠폰 딱 받고 그 뭐 아주부처럼. 그래 진짜 그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이탈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타테일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체를 한 거고. 그러니까 물론 스타테일이 KT가 접촉을 해서 해체한 건 아니에요. 해체된 다음에 이제 이미 프리가 돼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건데 사실 그 얘기로는 선수들은 좀 더 안정된 걸 원하고 팀은 그걸 해줄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냥 그럼 너네들 갈 길 가라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안타깝거든. 그래서 근데 그 스폰서를 받아도 여러분이 아는 정도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뭐 넉넉한 이런 넉넉한 뭐 이런 최소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예, 네, 이게 그렇지 않아요. 맘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정도. 네. 그러니까는 뭐 나이스 게임 TV에서 예전에 뭐 CCB 빅파일 스폰서 붙이고 해도 그냥 그거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지 그걸로 나아지 살림이 나아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스폰서 내지는 않기 때문에 참 그런 팀들을 보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죠. MVP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한번 보여줘. 실력을 한번 보여줘. 얘기한 것처럼 멤버 교체 없이 계속 팀워크를 맞춰왔다. 근데 그 멤버들의 면면은 실력을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 MVP 화이트하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 졌잖아. 네, 졌어요. 네, 근데 그래, 뭐 프로스트가 뭐 이게 프로스트 세계 2위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3위. 섀도우 TP. 그러니까 건웅이 아무리까지도 세계 2위의 팀의 원딜러네. 그리고 어제는 솔직히 프로스트가 좀 약간 의외 전략을 선보여서 당황한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쫀 느낌? 살짝 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스프링 때 끝나고 나서 블레이즈의 포스였는데 상대들이 다 블레이즈에 쫄고 있는. 네. 시간이 일단은 한번 끊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네. 잠깐 끊고. 저희가 다 못다한 그 떡밥과 뉴스들은 어차피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보시고. 롤로아에서 그런 떡밥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피리수첩. 추정 10분이 아닙니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백분토론이에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